이게 수직해 가면 이 제품이 이렇게 좋을 정도로 해봐도 안 되는데 하여튼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그럴 수만 있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 다리 지금 내가 수술할 다리라 수술할 다리인데 수술을 안 해도 돼.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을 찾고 나서는 거짓말 같으면 내 입으로 수술 못 나오지. 그리고 제 배가 얘 풍선 바람면 나은 거지. 이래서 얘 수술을 제가 보름 만에 다섯 번을 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전 벙어리였어요. 폐에 공기가 빠져버리겠네. 얼마나 답답한지 마마마. 호전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자궁에 제가 혹이 계란 노란자 말한 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떨어지리라고 꿈에도 생각도 못 했어요. 돈이고 뭐고 신랑도 있으면 빌려주겠는데 신랑은 없으면 못 빌려주고 돈은 빌려줄 수 있고 수직기는 못 빌려준다 합니다. 제가 어떤지 아시겠지? 온 지가 오늘 한 달 19일째입니다. 5년 만에 5년 전부터 알던 분이 4월 29일 날 8시 전화가 왔어. 잠깐만 만나자 그러더라. 나 시간 없다. 시간 없는 곳은 내 못 걸어서 못 만난다. 항상 그랬고 제가 한 2년간 서울에 있다가 대구 왔는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몇 개월 안 되고. 그래서 4월 29일 날만 내가 이 수직기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자기가 끼고 있던 걸 저를 빌려줬어요. 끼고 있는데 이상하게 뭐가 스물스물한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보기는 띵띵한 이래도 좀 예민합니다. 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네. 그래서 제가 4월 30일 날 이걸 구입을 하면서 제가 등록이 뭔지 전혀 모르고 저는 여기에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걸 끼고 5일 만에 제가 항상 이러고 살고 구름만 아니면 무슨 뭐를 이래 밀고 다니고 유모차를 밀고 다니고 심지어 이래서 살던 사람이 지금 한 달 19일 만에 제가 이렇게 아직 똑바로는 서지는 못하고 제 자세가 많이 삐뚤지요. 삐뚤지만 지금은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한쪽 다리로 지금 그거 하겠어 뛰락하면 잘 됩니다. 그만큼 건강해졌고 이 다리는 아직까지 잘 걷지는 못해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쩔뚝거리는 건 영 쩔뚝거리고 옛날에는 완전 도둑바였어요. 그러면 5일 만에 제가 이 건강을 거지만 이 숙이고 살던 걸 구름마도 버리고 제 혼자 고개도 들고 어느 날 우리 집에 항상 오는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집에를 들어오셔서 어서 와요 어서 들어와요. 어? 집에 대가리 들었다 이렇게. 저거 대가리가 뭔데? 보면 신기한 일이다. 대가리가 뭔데? 나 저는 대가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니야 머리를 들었단 말이야. 어깨를 피해줬다 이러는 거요. 어? 내 어깨가 피해졌어? 아 그럼 빨리 가 그걸 봐야지. 빨리 갈라가 이 다리가 따라와야 가지요. 이 젖는 다리가. 근데 이상하게 발도 이렇게 발 띄어지고 저는 이렇게 걷고 이걸 안 잡으면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붙잡고 이제 방에 들어가 거울 앞에 또 서니까 이래가 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아직까지 똑바로는 안 됐어. 이래 돼야 똑바로인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고개를 들도 되고 어깨를 피면서 이 젖는 다리도 많이 졌으니까 이 손을 뭔지 있어요. 여기 와가면 오면은 내 손뼉을 쳐이는데 딴 사람 다 탁탁 소리가 난대. 손이 피져요. 손뼉을 치지요. 저는 이래가 쳤어요. 이래가 치다가 차츰차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딱 넣듯이 하면 저 나름대로 하니 어느 날 손뼉을 치게 되더라고요. 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 배가 300m 이랬는데 배가 들어가면서 근데 이 수직기를 끼면서 소변을 넣으면은 완전 소가 오줌을 많이 넣잖아요. 많이 사잖아요. 완전 제가 소처럼 소변을 보는데 변기에 보면 그날 오전 오후 밤 새벽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는 제가 그걸 관찰하는데 하이타를 풀어놓으면 빨래를 빨다 보면 거품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물락거리다 보면은 이 거품 자체가 어떨지는 지도가 되고 어떨지는 둥근 모양이 되고 꽃 모양이 되고 막 커졌다가 썩었다 별별 해는 모양이다.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래서 혼자 생각하게. 저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엄청 했어요. 이거. 아, 이게 나쁜 게 빠져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날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제가 보름 만에 수술을 5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서 날마침 행복하고 날마침 건강한 사람 나와버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놈 조디가 방제이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면서는 병원에 가가 빨리 누워가 고개도 한번 이래 못 돌리고 강제적으로 제가 퇴원을 하겠다 하니까 못한다 그러더라고 박사님이.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고 죽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나 더 이상 이 병실에 있기 싫다. 중환자실에서 13일인가 12일인가 있었어요. 완전 죽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일 만에 그럼 날 중환자실에서요. 환자실에서만 빼주세요. 병실도 없다 하나. 병실 없으면 그런 복도라도 좋으니까 난 내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 것 같고 그럼 죽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실에 와가지고 제가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만큼 갈자국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 밑에하고 몹시 많이 아파요. 아프고 병실에 올라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폐수술 2번 하고 간수술 2번 하고 그래가 5번 하고 이 손은 제가 이렇게 이상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여러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손을 또 빠리는 못 듭니다만 이 정도 드는 것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지금 남자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여자들은 자궁에 혹이 어느 누구나 조금씩 조그만 것도 있고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란 노란자만 한 혹이 있었어요. 이 수직기를 하고 한 일주일 만에 뭐가 나오는데 어머 여기 뭐지? 어머야 소변은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나? 저는 항상 거기 신경식 우리 동상들을 보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난리더래. 아이고 그까짓 나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을 몸인데 나는 더 이상 내 몸에 칼 못 댄다. 그래서 아는데 이 수직기를 인하여 저는 그까지 다 지금 안전하게 그게 됐고 제가 이 다리를 지금 수술을 해야 할 다리인데 안 하고 지금 이 정도 이래 걷는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또 여기까지 오게 해준 임태영 사장님한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한번 만나자 건강 찾으실 때 만나자 할 때 진작 한번 만나볼 걸 내가 서울에 안 있었으면은 벌써 만났을 거예요. 서울에 한 2년 있다 보니까 올해 4월 29일 날만 내가 4월 30일 날 제가 이걸 함으로써 등록을 해가 오늘 5월 6월 19일이잖아요. 딱 한 달 보름째예요. 아, 19일째다, 그죠? 나는 각종 지금 그렇게 나눠요. 조금, 조금 나라서 내가 생각이라도 좀 하고 있을 텐데. 이 체험은 저인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또 어떤 현상이 나오나 하면은요. 이 아픈 쪽에서 좁쌀 같은 게 이 엉덩이 밑에 여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끓으면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허리가 행피는 딱 3일 딱 나고는 니 언제 끓었나 언제 아팠나 깨끗해요. 피부가 깨끗고 저는 언젠가는 제 팬티를 한번 보여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네. 초상달 이렇게 되듯이 한쪽 힙이 완전 없었어요. 없고 이쪽 다리가 이제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살이 좀 나오지요. 예, 여기가 지금은 이쪽 다리만 집었어요. 거짓말인가. 다르지요? 네, 예, 예. 지금 여기에 살이 차오르고 있어요. 정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수직기는 한두 개가 안 됩니다. 건강한 분이고, 아픈 분이고, 무조건 셋들어. 양발, 양손, 목걸이, 귀걸이, 반지. 그래 하면 건강은 제가 이 허리가 항상 있다가 이래가 사는 사람이 내가 이 허리에 척, 뼈가 이만큼 튀어나오고 허리가 아프면 여러가 꼼짝도 못합니다.
열에도 못 나고, 열에도 못 나고. 근데 지금 이 허리 자세한 보세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수집기를 만들어서 SH 공급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선다. 몸이 좀 안 좋더라도 저와 같이, 저는 여기 몸 남게 된 것은 저와 같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나설 수 있고, 건강을 찾고, 돈도 버리고, 즐겁게 인생을 마지막 그걸로서 저는 진짜 멋진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